바다 보이네. 해변 가는 길이 있는데. 지중해 아침 펜션입니다. 저 앞에는 대학교 연수원 있고. 온수 수영장도 있고 실외 수영장도 있고 그렇다는데 실외 수영장은 아직 오픈을 안 했대요. 카리브 2라고요. 4인실인데 한 명은 어디서 자? 침대 있고 옆에 그냥 이불 깔고 자야 될 것 같은데. 화장실 타일도 엄청 예쁘네. 욕조는 조만한데. 원래 기준 인원은 2명이고 4명까지 추가가 가능한 방입니다. 고기 먹으면 너무 더워요. 저 어떤 사람인지 집에 있는 거 똑같이 냉장고에 물도 안 들어있는데? 앞에 그릴도 있고요. 정원을 굉장히 잘 꾸며놨다고 합니다. 굉장히 넓은가 봐요. 수영장을 가보겠습니다. 저녁에 불 들어오면 예쁘겠는데? 조만하네. 실내 수영장 이미 사람 많은데. 실내 수영장 야 이거 어떻게 이만큼 키웠지? 온실 카페 와인도 있다고 합니다. 커피도 있고. 빈 병인데? 수국도 필라고 하는 것들 많이 있네. 아니 수국도 다 필라고. 야외 수영장이 좀 있다가 개장할 줄 알았는데 지금 오픈했대요. 클 줄 알았는데 작은데? 많이 차가워? 아니야, 우리 그거 안
밤에 한 바퀴 더 돌아야겠네요. 오, 이런 것도 있어? 오, 여기도 터널이? 언약의 성이라고 합니다. 아, 입구에 있던 저기네. 운석을 맞잡고 사랑을 맹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. 사랑의 진실을 확인하세요. 이거 영화에서 보던 그 저기 같은데? 정원에 신경을 꽤 많이 쓴 게 진짜 보입니다. 해변 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. 방방도 있는데 안 탄 지 좀 된 것 같아요. 아, 안 찍고 있었는데 났어. 골! 해변 가는 길? 어디로 가는 거지? 미국. 수국 다 피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. 한 개만 감자도 서비스로 써먹으라고 주십니다. 너무 크잖아? 너무 큰가? 너무 작은가? 걔 너무 작고. 아니 그냥 이거 하나 먹어. 태우고 고기하고 뭐 다 세트로 그냥 주문을 했고요. 3인분 밥도 다 주고 상추 뭐 이런 거 소세지하고 버섯
와인도 서비스로 줍니다. 너무 묻혀서 뿌린 거 아니야, 저기? 이게. 아우. 근데 이거 맞는데? 불안해, 저기요. 말표 흑맥주. 이건 서비스 아닙니다. 설거지도 안 해주고. 안 매워? 곰표. 김돼지. 아, 식당이랬어. 아. 냄새는 좋은데? 이거 오, 익었어, 익었어. 완전 익었어. 아, 그게 안 뜨거운데? 어, 뜨거워. 겉에만 익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나 화장실 다, 갈래. 응. 크게 다 익었어. 내가 못 가. 뜨거워. 어우, 뜨거워. 근데? 갈색 감자가 다 있어? 아, 보라색, 보라색. 보라색? 보라색. 근데 말을 실수했어. 흑색 익었어. 와. 못 먹는 거 아니야? 어우, 잘 익었어, 잘 익었어. 잘 익었어, 잘 익었어. 응? 보라색. 응, 감자 맞아? 맞다니까. 보라색 감자. 아침부터 새들이 엄청 울고 있습니다. 어? 이쪽에, 이쪽으로 가나봐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주인 아저씨가 일찍, 아침 일찍부터 가꾸러 나오셨나봐요. 나무에 새집도 달고 종도 있고 이거저거 달아놨어요. 입구가 좀 좁아요. 방을 하나 아주 잘 꾸며놨네요.
어제는 저쪽 연수원 쪽으로 해변을 갔었는데 입구에 있는 해변 가는 길로 가니까 훨씬 더 좋네요. 여기가 태안 해변길, 바람 아래 해변하고 장돌 해변, 바람 아래라는 데랍니다.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잘 안 보여요. 아침 조식으로 나오는 샌드위치, 따뜻한 커피하고 주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햄하고 치즈하고 양배추, 피클? 괜찮아 보이는데요.